자, 그 와중에 카톡으로 또 왔어요. 그러면은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배우자가 될 사람일지 아닐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네 번째에서도 가기로 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검은 펜을 들지 파란 펜을 들지 이런 걸 예비하셨을까요? 그런 예비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일어나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렇죠? 구약 백성이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고요. 그리고 성경 역사 스타트 자체가 그래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서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것 하나하나를 예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만 확실한 건 예비하셨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 역사만큼은 예비하셨지만 우리 삶에서 요거를 예비했다, 요걸 예비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계명을 주실 때, 계명은 뭐예요? 계명은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기억해야 될 계명인데,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계명 주겠는데 앞으로 니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음성 들어서 그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우리한테 무슨 계명 줬냐면요, 이웃사랑하라고 딱 한마디 주셨어요. 어? 하나님 뜻은요? 야, 그걸 니네가 어떻게 알아? 그냥 그 와중에 너희가 이웃사랑에 적합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 이게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연애를 해요. 괜찮은 사람이 3명 나타났어. 아, 물론 3명과 다 연애한다는 게 아니라 3명이 어떤 선택지가 나타났을 때 누구랑 살아야 내가 좋을까요? 몰라요. 우리한테는 이 세 가지 경우가 모두 오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저는요 지금의 아내랑 결혼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면 어땠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행복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 중에 어떤 선택이 옳고, 그리고 무슨 개미가 길을 걸어가는 거면 불이 있고 물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어떤 선택이 좋을까? 솔직히 얘기해보자고요. 4번은 넘어갈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이 선택 중에 뭐가 맞나, 그게 정말 궁금해요? 직장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특히 직장 문제나 아니면 대학 문제할 때 이런 고민 진짜 많이 생기는데, 나한테 세 군데 직장에서 오퍼가 왔어요. 기도해요. 아,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뜻 궁금해요? 아니죠. 우리는 뭐가 궁금해요? 어디 가야 내가 좀 괜찮게 살 수 있을지. 우린 그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뜻 궁금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요, 어딜 가도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로 고백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얘기하면서 막상 우리가 삶을 선택할 때는 초막은 싫어, 궁궐만 찾을 거야.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라고 하면서 어디가 거칠은 광야가 아닐까 막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우리의 시선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곳, 가장 심장이 뛰는 곳을 선택하세요. 뭐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웃사랑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이 세 여자 중에 이 여자가 너무 좋아, 근데 남친이 있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건 이웃사랑이 어긋난 거야. 그렇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선택지, 이 세 가지 선택지 우리한테 모두 오픈되어 있어요. 근데 갔는데 별로일 수 있겠지. 그럼 가서 이직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와중에 그 안에서 분명히 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고민할 건 그거예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몰라요. 그걸 알려주신 적도 없고 전도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는 내일 일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거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일단은 하나님 제 선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제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저한테 힘든 환경을 만났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웃사랑의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 가장 심장이 뛰는 곳으로 갈게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4번 질문한 분이 어떻게 질문했냐면은, 지금 회사가 너무 힘드신가 봐요. 근데 뭐라 질문했냐면은, 혹시 이 회사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날 보내신 뜻일 수도 있는데, 이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그러니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이끌지 않으려는 그 선택이 너무 멋있어요. 일단 그걸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요. 다만 뭔 얘기하고 싶냐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이걸 우리가 미리 짐작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 온 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판단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그 전에 뭐가 있죠? 그 전에 계명.
예를 들면 이 회사에서 이웃사람과 반하는 행동을 나한테 시킨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거긴 진짜 아니겠지.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건 아니야.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 예를 들면 급여가 너무 적거나 어떤 개인적인 너무 큰 힘듦이 있어. 그러면 내 이성과 지혜로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동종업계로 옮겼을 때 내가 지금과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어디 가든 미래가 짱짱할 수 있는가, 그거를 보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 내가 있는 일이 조금 더 참을 만한 일인가? 혹은 내가 참았을 때 이걸 조금 더 바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지. 아 이게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고 안 가고 그런 거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기독교 사이비 하나 판별 한번 알려줄게요. 이걸 자꾸 자기가 알고 있다 사람들 정말 조심하세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전도서에서 나왔다니까요. 우리한테 그걸 아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여기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하나님 뜻이 정말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요. 못 알아들어서 망하면 어떡해요. 이것만 얘기하고 제가 마무리해볼게요. 제가 아기가 둘 있어요. 큰 애가 남자애고 이름이 노을이에요. 차노을 7살. 둘째가 차세벽. 4살 이 친구예요. 생각보다 말을 잘 알아들어요. 벌써 4살 되었는데도 이제 웬만한 얘기는 다 알아듣고 지가 의사표현도 할 정도로 너무 귀엽게 컸는데 그래도 제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 친구가 여기서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굉장히 뜨거운 난로가 있어요. 근데 얘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막 가는데 내가 얘기한 거죠. 새벽아 여기 가면 안 돼. 이 난로는 굉장히 온도가 높아서 네가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어. 얘가 이 말을 알아듣기는 힘들겠죠. 못 알아들어. 그런데도 계속 가.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너에게는 화상의 위험이 있어. 계속 가.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래요? 몰라. 나는 말했으니까 못 알아듣는 네 잘못이지. 라고 가만둔다면은 저 제대로 된 부모 맞아요?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워서 그분의 뜻을 명확히 분별하지 못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내 뜻 있었음. 네가 은사 없어서 못 알아듣는 거임. 응, 그래 그렇게 망해봐. 이럴 뿐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의 유약함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골라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봐. 그런 염려 너무너무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럼 대충 4번까지 얼추 해결이 된 것 같아요.